퀴즈맨 대체 언제 오는 거야? 야, 윤수림! 진우야, 여기서 뭐해? 나 기다리는 거야? 그래, 그냥 그렇게 가버리니까 뭔 일 있는 줄 알았잖아. 전화도 안 받고. 너 혹시 또 강한결 그 자식 만나고 왔냐? 어? 진우야. 어. 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주 중요한 사실을 늦게 말해줬다고 하면 그러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그게 무슨... 한결이 형님 그분이 그래도 플레이 K라고? 그래! 완전 최악이지! 그게 좋은 일이래도? 당연하지. 원래 좋은 일일수록 더 나누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얼마나 그 사람을 못 믿었으면 비밀을 만들고 막 그랬겠냐? 야! 너 울어? 왜 울어? 내가 뭐 잘못했냐? 갑자기 왜 그래? 나 어떡하지? 그래서 화났나 봐. 내가 캐스팅된 거 말 안 하고 숨겨서 그래서 화났나 봐. 앞으로 나 안 만나준다고 하면 어떡하지? 어떡해. 어떡해. 이 자식은 전화를 왜 안 받아, 씨. 지하철역에서 내려달라니까. 너 짜증내는 거 보고 싶어서. 잘 가. 언니, 차 세워요. 이 나쁜 새끼야. 너 솔림이 올려놓고 다른 여자랑 지금! 하는 거야. 네가 그렇게 잘났어? 뭔데 솔림이 자꾸 울리냐고? 뭐? 야, 이 새끼야. 한결 언니 괜찮니? 무슨 일이야? 뭐야? 당신들 크로드 플레이잖아. 너 어이가 없네. 아, 진짜 K 맞나 보네. 사기꾼이면 욕이라도 졸라 해줄 텐데. 하필이면 왜 진짜 개이냐고 재수없게! 야, 야, 얼굴 안 들어! 야, 이게 뭐래냐? 괜찮아, 한결아. 어? 뭐 살다 보면 고딩한테 삥도 뜯길 수 있고 뭐 그렇지 뭐. 그래. 욕 봤어. 어? 야, 야! 야, 어, 야, 야! 야! 나랑 한 번 묶어야지! 야, 진짜 다 시킨 거야! 빨리, 빨리! 대체 뭐래? 지금 가입마, 빨리! 봐줬다, 씨. 야, 진우야. 너 얼굴이 왜 이렇게 맛이 갔냐? 무슨 일 있어? 개선아, 나 여기 왜 있는 걸까? 뭐? 뭐야, 분위기 왜 이래? 설마 너네 둘이 싸웠어? 야, 싸우긴 뭘 싸워. 빨리 들어가서 연습할 준비나 합시다. 누구랑 통화하고 왔어? 핸드폰 받자마자 누구랑 통화하고 왔냐고. 아, 그게... 그냥... 너 말 못하네.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말 못하는데? 어? 됐다. 야, 백진우! 너 지난번부터 자꾸 왜 그래? 뭐? 아무리 친구 사이라고 해도 모든 걸 다 말할 순 없잖아. 넌 나한테 말 안 한 비밀 없어? 있어. 근데 네 비밀이랑 내 비밀은 달라. 내 비밀은 우리가 멀어지는 게 무서워서 가지게 된 비밀이니까. 근데 넌 아니잖아. 우리를 위해서 비밀로 하는 거 아니잖아. 다른 사람을 위해서잖아. 아니야? 이게 뭐야! 야, 같이 꿈을 이룬 건 줄 알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도 내 연주를 바라는 거 같지 않고! 그리고 내가 기타를 배운 이유였던 넌 멀어지기만 하고. 야! 어디가 소리 마!
연습해야지. 백진우! 야, 응? 진우 왜 그러는 거야? 너 뭐 알고 있지? 넌 몰라도 돼. 아, 뭔데? 야, 너는 진짜 눈치가... 아니, 어? 재밌다고 이게 요즘에. 야, 백진우. 어디 가? 동네 한 바퀴만 돌고 올게. 답답해서. 응? 같이 꿈을 이루는 건 줄 알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도 내 연주를 바라는 것 같지 않고, 그리고 내가 기타를 배운 이유였던 넌 멀어지기만 하고. 규선아, 나도 잠깐만 나갔다 올게. 뭐? 야! 백진아! 안녕? 오늘 새로 왔어? 이름이 뭐야? 몰라도 돼. 야, 백진우! 우리 같이 놀자. 야, 백진우! 백진우! 나한테 많이 화났지? 네 말이 맞아. 나 너네 생각해서 감춘 거 아니야. 날 위해서 감춘 거지. 근데 나 정말 너네한테 멀어지고 싶었던 거 아니야. 이건 진심이야. 그냥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혹시라도 못 만나게 될까 봐 너무 무서웠어. 강한길이 그렇게 좋아? 응, 좋아. 너무너무 좋아. 뭐가 그렇게 좋은데? 몰라, 그냥 좋아. 다 좋아. 같이 있으면 웃음이 나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생각만 해도 행복해져. 됐어, 그럼. 용서해 줄게. 진짜? 그래, 난 어, 가자. 뛰어, 가자. 어, 지러. 난 네 웃는 얼굴이 좋으니까. 그래서 친구하는 거니까 그런 못생긴 얼굴 하지 마. 아, 진짜. 어. 아. 맞아. 깜짝 놀랐잖아. 아팠어. 괜찮아, 여기에서 있을게. 우리 함께. 아, 맞다. 나 원래 우유 사러 나온 건데 깜빡했다. 우유? 그럼 같이 슈퍼 가자. 아니야, 됐어. 아니, 뛰어갔다 올게. 먼저 들어가. 갔다 올게. 괜찮냐? 괜찮지, 그럼. 아, 진짜 이해가 안 되네. 너같이 멋지고 잘난 놈 옆에 두고 딴 남자 좋다고 하는 윤소림이 진짜 바보다 바보. 나도 좋아하는데. 나도 진짜 좋아하는데. 정말 오랫동안 좋아했는데. 근데 왜 난 안 되는 거냐고. 야, 왜 울어?
마. 너 때문에 나까지 안 좋은 게 생각날라 하자. 난 어른이 됐어. 이제부터 감정 없는 고독한 남자로 살 거야. 헛소리 하지 말고 입어놔, 대리야. 야, 뭐 윤소림, 이세정 말고는 여자 없냐? 어? 나한텐 없어. 아, 그만 좀 하라고 좀. 친구야, 이제 나한텐 너뿐이야. 나도. 야! 아, 이 자식이! 그래. 오늘 마시고 죽자. 가자. 맛있냐? 맛으로 먹냐? 오늘이 숙소 마지막 날이라니. 그러니까 온라인 파티 해야지. 오늘은 잠자야 생각하지 마. 맨날 지가 제일 일찍 자면서 말을. 야, 일찍 자니까 이 기록지가 나온 거야. 아, 만나자. 와. 얘들아, 나 잠깐 어디 좀 갔다 올게. 갑자기 어딜? 어? 갔다 와. 수연 누나한테 말해줄게. 고마워. 아, 저거 저거 딱 사이즈가 한결이 형. 만나러 가는 거겠지, 한결이 형. 야, 네가 한결이 형이라고 하는 거 처음 아니냐? 말했잖아, 난 어린 남자가 됐다고. 이제부터 유치하게 막 질투 같은 거 안 한다. 어? 야, 뭐야? 저기 한결이 형이랑 소림이 껴안고 있는데? 뭐? 강한결이 캣! 어른 남자가 뭐 어쩌고 어째? 야, 죽을래, 진짜. 너 진짜 이리 와, 야, 진짜. 저도 성인인데 술 마실 수 있어요. 수술할 놈이 쓸데없는 소리. 운전할 사람이 쓸데없는 소리고. 루카야, 대한민국에 말이야 대리운전이라는 훌륭한 선진 시스템이 있어요. 야, 하, 디브너. 지금 마셔둬야지 수술하면 못 마신단 말이에요. 지비오. 남자 어른이랑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물 빠는 술 한 방울도 입에 못 대서. 피디님은 그런 적 없으세요? 아주 오래전 일이다. 이런 꿈을 꾼 적이 있었다. 아들과 함께하는 술 한 잔. 평범한 사람들에겐 그저 그런 일상이지만. 뭐라고? 지비고? 지비오. 지비오? 지비오. 지비오. 내겐 과거에도 앞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을 꿈일 뿐이었다. 무서워요. 수술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는데 수술하러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면 어떡하지? 엄마 얼굴 보는 게 이번이 마지막이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야, 쓸데없이. 아주 어렸을 때 갑자기 수술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때도 이번만큼 무서웠던 것 같아요. 엄마도 막 울고 나도 막 울었는데 중환자실에 누워서 이제 난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 박사님이 그랬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지켜주는 그런 존재가 하나씩은 있다고. 누군 기적이라고도 하고 누군 행운이라고도 하지만 그건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가 날 지켜주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알아요? 저 아직도 그 말 믿고 있어요. 정말로 봤거든요. 너무 아팠고 너무 약을 많이 먹어서 흐릿한데 누가 나타나서 날 보고 있었어요. 힘내라. 하는 것 같은 얼굴로.
그래서 나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그날 오실 거죠? 왜냐? 수술 뭐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가야지. 나는 가야지. 정말 약속한 거죠? 응. 아, 피디님 근데 켈리 좋아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는. 다행이다. 내가 좋아하거든요, 켈리. 이씨, 놈이 씨. 이 기타 저 가지래요. 땡 잡았죠? 모든 일의 시작은 너야. 이 모든 게 다 너 때문에 시작된 기적이라고. 아파요. 어디가? 어? 그 어디가 아픈데? 김 박사한테 얘기했어? 네 아버지가 너 때문에 영혼을 팔았어. 너 살리려고. 그리고 서동찬 씨는 하리비 됐지. 하리비. 서동찬 씨야? 미안해요. 제가 자꾸 아파서. 미안해요. 누구나 꼭 가까이 더 가까이. 네가 뭐가 미안해? 앞으로 달려가도 절반도 채 못 간 것 같은데 이미 난 캄캄한 어둠 속에 서 있네. 날고 싶은 나만의 꿈은 어디야? 멀리죠, 멀리. 고마워요, 아빠. 얼마나 가야 찾으려나? 여기를 떠나야 돼. 불러도, 불러도 돌아가지. 생각했다. 안녕히 계세요. 루카야. 한국에 오면서 아버지 만나겠다는 마음 먹고 한국에 오면서 말이야. 아버지 만나면 뭐 제일 먼저 하고 싶었어? 형이 대신 해줄게. 죄송합니다. 이게 싸구려라서요. 조금만 건들면 넘어가니까요. 조금만 조심해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이제 하면 돼? 네. 사막의 생
가까이 앞으로 달려가도 절반도 채 못 간 것 같은데 이미 가방을 하나 챙기던지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잘 챙겨. 네. 도착하면 바로 전화하고. 네. 우리 가야 가면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서동천 씨는 훌륭했던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누구보다 내겐 좋은 아버지였어요. 분명해요. 아버진 다 좋으니까. 아버지는 막막했을 거예요. 끝없는 터널 안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를 떠나보냈을 거예요. 암흑 속에서 어서 나가라고. 그렇게 당신 홀로 암흑 속에서 버텨낸 거죠. 한국에 오길 잘한 것 같아요. 아버진 못 찾았지만 형은 찾았으니까. 형, 한번 안아봐도 돼요? 이별은 항상 불완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완전한 이별은 없는 까닭에 우리는 이별을 두려워하고 두려운 이별을 상상한 적이 없었기에 우리는 불완전한 이별에 아파한다. 안녕. 안녕, 아빠. 안녕, 내 아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랑스 항공 2620 3451편 파리로 출발하시는 승객께서는 지금 31번 탑승구로 탑승해 주시기 두려움은 상상 때문에 생겨난다는 것을 잘 알기에 그런 이유로 우리는 이별을 상상하지 않는다.